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5절 말씀인데요.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십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너무도 원하시는 분이 바로 주 예수님,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있지만 우리가 그 길을 걸으면서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비결을 배우게 됩니다.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또 내 능력으로는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님을 확실하게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다면 그 이후부터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좋은 길을 걸을 때는 물론이고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까지 말씀을 들으셨으니까 이미 그 믿음의 사람이 되셨죠? 네, 아멘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그러하신가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꼭 붙잡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단 마귀가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호시탐탐 우리를 삼키려고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은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이렇게 지켜보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또 삼키려고 호시탐탐 이렇게 노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3편 5절 말씀이 영적으로 보면 그러한 상황과도 같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목자들이, 양치는 목자들이 이 양떼를 다른 목초지로 이동시키기 전에 먼저 알맞은 목초지를 답사를 합니다. 먼저 찾아다녀요. 그리고 마땅한 곳이 발견되면 그곳의 지형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서 양들이 충분히 풀을 뜯게 될 만한 그 경사지나 목초지가 어디인지 파악해 둡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렇게 목초지가 발견이 되면 풀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풀들 중에 먹어도 되는 풀이 있고 독초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목자들이 그 독초들을 이렇게 뽑아내는 그런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매우 반복적이고 지루한 작업이지만 이 양들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양들이 만약에 그 독초를 먹으면 전신 마비 증세를 일으키고 또 통나무처럼 뻣뻣하게 굳어서 이렇게 뒤집혀서 죽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독초를 잘 골라내면서 또한 양떼가 물을 또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 있는 곳도 잘 찾아서 거기에 무성하게 놓여진 우거진 잡초들이나 풀이나 그 가시덤불 같은 것도 잘 걷어내어서 양떼가 왔을 때에 물을 잘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깨끗하게 치워주기도 합니다. 목자들이 먼저 가서 그 목초지에서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마치 어머니가 가족들을 위하여서 좋은 재료로 또 안전한 먹거리로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서 밥상을 차리는 것처럼 목자들이 양들을 위하여서 그렇게 정성스러운 밥상을 그 목초지에 차려놓고 그 다음에 양들을 이끌고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목자와 양들만 그 밥상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목초지로 올 때 보이지 않게 그들을 뒤따르는 그런 어둠의 그림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사자나 이리 같은 맹수들이죠. 그들이 이 양떼의 움직임을 은밀히 살펴보다가 기회가 있을 때 재빠르게 덮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양들은 그것을 알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꼴을 풀들을 이렇게 먹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곁에는 그들을 지켜주는 누가 있기 때문이죠? 목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선한 목자가 그들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안심하고 풀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맹수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이렇게 달려들었을 때, 만약에 그 양들이 혼비백산 달아나고 그 목자를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맹수들은 그렇게 양들 중에, 달아나는 양들 중에 목자와 가장 멀리 떨어진 외톨이가 된 양을 타겟으로 삼아서 그를 잡아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들이 그 푸른 초장에서 목자와 함께 풀을 먹을 때에는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목자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목자만 바라보고 목자를 떠나지 않는 것,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양들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마치 자신이 그 선한 목자이신 주님 안에서 여태까지 살아왔던 여정도 이와 같겠구나 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다윗에게도 그 인생이 완전히 끝장날 만한 그러한 독초와 같은 죄들이 그 앞에 놓여져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가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살인교사했을 때에 그는 사실 다윗의 인생이 그때 끝났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이죠. 주셨죠. 독초를 제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다윗은 그 주님의 배려 앞에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회개로 나아갔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 새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가 죽지 않고 살게 된 것이죠. 또 무엇보다 다윗은 수년간 자신을 죽이려는 그런 사울 왕과 그의 군대에 쫓김을 수년간 당했죠. 하지만 그는 그렇게 원수에 둘러싸여서 쫓김을 당하면서도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만 붙잡고 의지하면서 담대하고 분별력 있게 행동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어요. 멘탈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사실은 두 번이나 있었는데도, 그래서 부하들은 당장 저 우리 앞에 있는 사울을 죽입시다. 그래야 우리가 이 도망 신세를 멈추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할 정도로 종용하여도 다윗은 그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의 옷의 끝자락만 베고 돌려보낼 뿐이었어요. 마치 그 맹수들에 둘러싸여 있지만 목자와 함께 유유히 풀을 뜯어먹고 있는 그 양의 여유로운 모습처럼 모든 것을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면서 자신이 복수하거나 또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는 그런 신앙의 여유가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이것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하는 고백의 본 뜻입니다. 굉장한 신앙의 여유가 있는 믿음의 거장이 되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다윗처럼 신앙의 여유가 있는 그런 믿음의 거장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보는 눈이 열려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러한 주님의 일들을, 주님의 보호하심들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죠.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우리를 영원히 죽이고 멸망시키고도 남는 그런 독초와 같은 죄들을 주 예수님께서 이미 다 해결을 하셨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공로입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에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 아들의 피로 대신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모든 죄가 그 아들의 피, 예수님의 피로 해결이 되었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모든 죄는 과거와 또 현재와 또 미래에 지을 죄들까지 다 통틀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을 수 있는 모든 죄라는 죄는 다 통틀어서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해결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님만 따라가다 보면 죄로 인해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삶에서부터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를 둘러싼 그 사단 마귀는 우리를 만지지도 못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서 앞부분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구원받고 거듭난 자, 우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곧 예수님 때문에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만지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이미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선한 목자에게 보호받고 있는 양들인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죄와 여러 유혹과 문제들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지만 주님은 그 한복판에서도 그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는 주님이세요. 우리가 할 일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와 낙심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또 주님 안에 거하면서 평안하게 신앙의 여유를 가지고 그 꼴을 먹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나를 둘러싼 문제와 또 속에서부터 나오는 죄의 유혹들은 볼 줄 알면서도 느낄 줄 알면서도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나의 선한 목자 되시는 나의 예수님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리지 않아서 두려움으로 가득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서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성읍을 이렇게 에워쌌을 때에 같은 상황이지만 엘리사는 담대했고요. 또 엘리사의 사환은 두려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요. 6장 15절에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우리가 지금 망하게 되었습니다. 다 죽게 되었습니다. 엘리사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이때 엘리사가 이렇게 대답하면서 그에게 기도해 줍니다. 엘리사가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둘러싼 문제들만 볼 줄 아는 그런 육신의 눈으로만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의 영의 눈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신과
또 우리 자신을 둘러싼 문제, 이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과 문제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진정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그렇게 철옹성같이 불말과 불병거와 같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 주 예수님의 권능을 제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영의 눈이 열려서 내가 어느 상황에서도 담대하고 확신 있고 또 평안함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또 믿음이 연약한 이들을 위하여서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사가 그의 사환을 위하여서 기도하였던 것처럼 주님 문제에 둘러싸여 두려워하는 나의 자녀들 또 사랑하는 저 지체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봅니까? 그들을 둘러싼 주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눈에는 확실하게 보이는데 저 사람의 눈에는 안 보이나 봅니다. 주님 그의 눈을 열어서 함께 계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 문제를, 그 상황을, 그 감정을 이겨나가게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줄 수 있는 엘리사와 같은 그런 영적인 거장이 다 되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볼 줄 알고 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을 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끊임없이 또 끈질기게 해야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단도 우리를 끈질기게 추격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일이나 맹수들이 양들을 추격하여서 그 목초지나 벌판까지 이렇게 쫓아올 때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같이 지나온 그들입니다. 목자가 양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풍성한 목초지로 인도할 때에 이 일이나 맹수들도 함께 그 고통을 다 겪으면서 따라올 만큼 끈질긴 존재들이에요.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끈질기게 우리를 쫓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이겼다고 해서 사탄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험하여서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예수님께 나왔지만 완패를 당하죠. 그때 사탄이 포기하지 않고 잠시 떠났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 온갖 시험을 마친 마귀는 더 좋은 기회를 노리려고 잠시 동안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탄이 포기한 것이 아니에요. 더 좋은 기회를 노리려고 저 사람에게 틈이 생길 때만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다음 기회를 노리면서 잠시 떠나 있을 뿐입니다. 잠시 떠났다는 것은 다시 온다는 거죠 여러분. 틈을 노리고 있다가 사단은 반드시 다시 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또 다른 비유 중에 귀신을 어떤 사람에게 내쫓아 주었는데 나중에 그 귀신이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와서 다시 그 사람에게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이전보다 훨씬 심하게 되었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기회를 노려서 우리가 방심하는 틈을 타서 더 좋은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이때다 싶을 때에 다시 들어와서 더 강력하게 역사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자가 바로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한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또 쉬지 말고 또 범사에, 이거 다 무엇입니까?
빈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빈틈없이 신앙생활 하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마귀가 그 틈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하여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잘 안 되죠. 우리에게는 어쩔 수 없이 틈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로는 작은 일에도 금세 염려하고 또 쉼없이 걱정하고 범사에 불평하기 쉬운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의 성정이죠.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어떤 큰 문제와 도전으로 우리에게 나오기도 하지만 그렇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도 하지만 아주 작고 사소한 것으로 틈을 아주 작게 만들고 그리고 그것이 점점 커지게 해서 우리를 결국 무너뜨리게 만드는 전략도 마귀가 많이 사용합니다. 양치는 목자들 사이에서 하는 말 중에 여름철은 파리철이다 하는 말이 있다고 해요. 무더운 여름 날씨가 되면 파리나 그 해충들이 양들을 이렇게 공격한다고 합니다. 아주 작은 벌레들이죠. 이때 양들이 심한 괴로움을 느끼고요. 또 심지어는 거의 미칠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 작은 해충들 중에서 특히 가장 심하게 공격하는 해충이 바로 코파리라는 것입니다. 코파리, 코, 요 코에다가 알을 낳는 파리인데요. 이 작은 파리가 양의 코에 덮인 이 촉촉하고 끈끈한 점막에 알을 낳으려고 이렇게 기회를 노리면서 윙윙 이렇게 돌아다니죠. 그러다가 코파리가 어느 순간 그곳에 알을 낳는 것을 성공을 합니다. 그러면 그 알이 며칠 안에 부화가 되고 작고 아주 가느다란 벌레와 같은 유충이 돼요. 근데 그것이 가만히 있으면 모르는데 콧구멍을 통해서 이 뇌 쪽으로 머릿속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안쪽 부분의 살이 너무도 이렇게 민감해서 양이 극심한 자극과 통증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악성 염증도 일어난다고 해요. 이 견디기 힘든 고통에서 양들이 벗어나기 위하여서 양은 어떻게 할까요? 머리를 막 처음엔 흔들다가 또 머리를 나무에 박아보다가 또 바위에도 사정없이 부딪혀보고 땅에도 문질러 보기도 하고 그렇게 심한 경우에는 고통을 더 이상 받지 않으려고 미친 듯이 날뛰다가 목숨을 잃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들은 이 코파리가 주변에 윙윙거리기만 해도 두려움에 또 벌벌 떨고 겁에 질린다고 해요.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이 목자가 양들을 수시로 이렇게 살피면서 양의 머리에 이렇게 기름을 발라주는 거예요. 파리가 날아다니는 기미만 보여도 이 목자가 즉시 양의 머리에 올리브 기름을 이렇게 붓습니다. 그래서 코파리들이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게 해요. 올리브 기름을 싫어하나 봐요. 그리고 만약에 이 코파리들이 이미 알을 낳았어도 이 올리브 기름을 듬뿍 발라주면 그 코 속에 낳았던 그 알이 기생충이 될 때에 그것이 죽어버린다고 합니다. 예, 살충 효과가 있는 것이죠. 유충들이 그거 다 죽는데요. 그래서 이 양들이 목자가 이렇게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기만 해도 안심을 하게 되고 또 파리떼들이 달려들어도 동요하지 않고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사탄이 이런 코파리와 같은 아주 작고 사소한 것들로 귀찮게 하고 다가와서 우리를 결국 무너뜨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이 무엇 때문에 시작이 됩니까? 여러 사람들에게
부부싸움 왜 시작했냐고 물어보면은 기억을 못해요. 아주 사소한 말다툼이나 사소한 생각 차이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혼을 한 해 만에 막 그런 지경까지 나아갔죠. 누구도 처음부터 중독이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작은 시작이 훗날 돌이킬 수 없는 중독으로, 중독자로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도 처음에는 작은 호감으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불륜이요, 불륜. 바람. 갑자기 눈이 동그래지셔서 못 알아들으신 줄 알았습니다. 바람을 피는 사람들 처음에는 작은 호감으로 시작한다고 해요. 그리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것은 순전한 순수한 사랑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면서 핑계를 대면서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다가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되죠. 사랑하는 배우자 또 자녀를 다 잃고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화목한 가정도 다 잃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뜨거웠던 믿음의 사람도 금세 식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배 한두 번 빠지고 또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다른 것에 양보하다 보면 어느샌가 모든 것이 귀찮아지죠. 점점 세상과 또 일상의 안위만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러한 마음이 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다가 그대로 심판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 성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라고 했습니다. 그냥 먹고 마시고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일상만 살아간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주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그냥 내 사는 정도 일상의 안위만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당하는 심판을 아무런 대비 없이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신앙으로 전락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사탄이 심어놓은 작은 코파리,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속히 제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하기는 어려워요. 양이 아무리 쫓으려고 해도 코파리가 달려들고 알을 놓고 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목자 대신 주 예수님, 그분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우리가 충만하게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냥 가까스로 죄짓지 않고 코파리 같은 사소한 죄들에 괴로워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넘치는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속성 자체가 충만함입니다. 넘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따라서 우리가 오늘 구하고 기도해야 할 또 한 가지는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은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느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는 성령을 주십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고 죄가 들어올 틈조차 없도록 성령의 기름 부음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온 몸과 영과 혼이 흠뻑 덮이는 그러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항상 충만하신 성령의 속성을 따라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을 받고
죄가 들어올 틈조차 없고 죄를 가까스로 이기는 수준이 아니라 충만하고 넘치는 믿음의 삶, 믿음의 거장의 삶을 여러분 모두가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두 번에 나눠서 기도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또 여러분 삶의 주변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또 괴로운 일이 있거나 낙심되고 슬프고 남들에게 말 못할 그런 고민들이 있을지라도 그 문제를 둘러싼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문제만 보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둘러싸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불말과 불병거처럼 우리를 에워싸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권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우리가 담대하고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를 둘러싼 그 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낙심된 문제와 내 마음의 고민과 염려가 있을지라도 억울하고 아버지 답답한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여 그 모든 것을 흘렀다고 계시는 주의 능력 주의 권능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의 불로 모든 것이 다 태워지고 불살라지고 다 사라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해결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문제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임을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어떤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내 주위를 둘러싸고 있을지라도 아버지 그 모든 것을 불살르고 하나님 없앨 수 있는 주 예수님께서 나의 목자 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에 여유가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벌벌 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두려움으로 아버지와 낙심하며 하나님 아버지와 넘어져만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도우심을 하나님과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 하나님 강구합니다. 아버지와 주님 두려움에 빠진 이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해 줄 수 있는 엘리사와 같은 탐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가까스로 죄를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죄가 들어올 틈도 없도록 성령으로 우리의 혼과 영과 모든 육신을 덮어주시옵소서. 흠뻑 적셔주시옵소서. 하나님 흘러넘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이 충만합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거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 하신 아버지의 그 약속을 아버지의 그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죄가 아버지의 틈탈 아버지의 틈도 있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주님 완전히 덮어주시옵소서. 흠뻑 적셔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영영한 근심 하나님 아버지 사단이 틈을 노리고 아버지 다시 와서 아버지 공격하려고 하는 아버지 그 모든 시도가 하나님 아버지 무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혼과 영과 혼과 골수까지 아버지 주의 영으로 아버지 완전히 아버지 주님 적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 능력 가운데 아버지 주님 사용하시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흘러넘치는 인생 하나님 아버지 부족함이 없는 인생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의 모든 삶을 아버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 한 번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다 사용하시는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더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볼 때에 주의 영이 더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묵상할 때에 기도할 때에 충만한 주의 영으로 사로잡히게 되고 아버지 각종 방언으로 말하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여 주님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알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아버지 주 성령께서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어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미래를 볼 줄 아는 아버지 주님 해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답답하게만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하게 순종하며 뒤따라 걸어가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